다음 주 재판 있는 거 아시죠? 네. 다음 주 목요일 날 끝납니다. 이길까요? 질까요?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. 포기하지 않은 당신들이 이길 겁니다. 재판 결과 상관없어요. 재판 결과 이기는 걸로 나오겠지만 만에 하나 99%를 이긴 걸로 나오겠지만 만에 하나 대법관이 쫄아서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 같아서 쫄아서 1% 부정선거가 아닌 걸로 판단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이긴 겁니다. 왜냐하면 이미 진실이 다 나왔어요. 증거 수백 개야. 증인도 나왔잖아요. 증인. 투표지 관리관 1단계 투표 천장 1900 몇 장 중에서 천장이 1단계 투표인데 투표지 관리관이 그걸 자기가 찍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 그랬잖아. 끝난 거예요 이거는. 자 여러분은 이미 이긴 거고요. 이 뒤에 계시는 황교안 대표와 민경욱 대표가 포기하지 않고 포레스트 펭귄 역할을 해주셨고 비가 오나 눈이 오늘도 조금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1인 시위든 이렇게 집단 시위든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 앞에 이렇게 쭉 지금 몇십 명 계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외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겁니다. 다음 주 목요일날 다 뒤집어 놓는 거야 이제. 자 선거 무효화되면 어떻게 됩니까? 300명 국회의원들 급배치 다 반납해 이놈들아 이 자식들. 국민의 힘이고 소용없어 다 가져와 이 개새끼들아 이. 짱놈의 권성동북도 가져와 이놈 새끼들아. 이준석이 어딜 돌아와 이 자식아. 다 300명 다 끝났는데 전국 유랑하다 쟤는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 놈들아. 이겼습니다.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외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. 그래야 재판관들이 바르게 판단합니다. 쫄지 않고.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나라를 살립시다. 다 죽여봐라 이 새끼들. 300명 다 나와 무릎 꿇어 이놈의 새끼들. 포기하지 맙시다. 여러분 이겼습니다. 와 최고다. 자 이봉기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